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5, 기업인들 4, 사람을 3, 존중하게 2, 하시고 1, 휴.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항상 요즘에 그 안진걸TV는 목요일 사람 속으로 금요일 임세은 식당 금요 디너로 이렇게 찾아뵀는데 앞으로 월요일날 아주 그 주에 핫 피플을 모시고 핫 이슈를 모시고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진행하는 박예슬의 뭐였죠? 스며들다. 네. 요즘 스며들다입니다. 2030 MZ들이 좋아하는 MZ가 좋아하는 스며들다. 네. 예. 이재명이 스며들면 이며들다. 뭐 이렇게 줄여서도 하죠. 잼며들다. 아 잼며들다. 그렇죠. 아. 아, 예 예. 제가 반만 알았거든요. 성며들 성며들다 이상할 거. 진석범 범며들다. 아, 약간 찐며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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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범이니까. 찐 민주당 찐 개혁파. 아 예. 진석범한테 찐며들다. 아 괜찮죠. 근데 뭐가 네, 좀 뭐 약간 뭐 저 찐빵 같은 느낌. 찐이 좀. 아무튼 자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제 제가 이제 총선에 나오는 분들 중요한 분들도 모시고 특히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이제 그 주의 이슈와 그 주의 임무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박예슬의 스며들다 TV인데 그것을 박예슬 TV가 주관하고 안진걸 TV랑 인사이트 TV가 이렇게 협조해서 공동 송출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공동 송출하고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진석범 대표님 모시고 와서 제가 이제 배석했는데 뭐 제가 없을 수도 있고 가서 박예슬 아나운서 말하고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아. 오늘 박예슬 아나운서 때 저희 둘이는 지금 선택받은 거예요. 아, 예, 첫 예. 방송이에요. 굉장히 네.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예, 취지 이해하셨죠? 오늘 저녁마다 네. 우유종TV가 화요일로 가고 월요일날 네. 한 주의 시작을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힘차게 박예슬 톡톡TV와 인사TV와 안진걸TV가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방송도 현재 안진걸TV 박예슬 톡톡TV, 인사이트TV, 그리고 뉴스맥TV 네 군데에서 생방하고 있습니다. 어서들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진석범. 네, 진석범 대표님 응원 엄청 해주셔야 되니까. TV도 있지 않나요? 네, 진석범, 있어요. 진석범 TV 있습니다. 네. 언제 생방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예, 예.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네. 제가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제 본인 소개를 하시. 자, 여러분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진실하고, 찐 명의고 찐 민주당의 찐 개혁파죠. 그리고 찐 복지 나눔의 전문가입니다. 민주당 최근 신인 정치인 중에 가장 주목받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퇴진과 혁신에 대해서도 아주 맹활약하고 계시고 화성에서도 맹활약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예, 몇 명 없는데. 오, 네, 지금,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네. 화성 시민들이 네, 네. 지금 민생경연구소를 지금 점령했습니다. 아, 여러분. 진석범 대표님 혼자 보낼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네. 지지가 많다. 새해를 네.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 예, 화성 동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 특보 진석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후. 자,
진석범TV 구독자 10,000명 넘었는데요? 네. 예, 예, 예. 아, 오늘 같이 틀 걸 그랬다. 네, EJ 한번 나갔다가. 아, 거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동탄 호랑이라는 네, 별명과 네, 네, 함께 네, 네. 찐석범. 네, 네. 이런 별명을 가지셨죠. 동탄 네, 네. 호랑이 왜 생기신 별명이에요? 이제 출마 결심하고 동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그전에는 찐하면 찐석범 이런 걸로 밀었거든요. 그거 약하다. 아.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교수 이미지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동물에 비유해서 동탄을 지키는 호랑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가지면 어떠냐. 그리고 또 특전사를 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강인함도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지지자분이 지어주신 겁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아, 그럼요. 찐석범과 네. 동탄 호랑이도 선택을 하나 하셔야 된다면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찐석범이요. 아, 여러분 잘 보세요. 네. 동탄 호랑이 만들어 보신 지지자분 잘 보세요. 네. 예. 근데 앞에 동탄 호랑이를 붙이고 그렇죠. 찐석범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진석범 대표님이 찐석범 TV 그다음에 동탄 호랑이까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모르는 분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제 안징을 TV랑 박일신 TV, 인사이트 TV는 처음 나오셨어요. 사실은 저번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중대한 탄핵 퇴진 사유가 된 이 비리 때 송파에서 양평까지 행진을 하셨어요. 도보 행진. 아유 죄송합니다. 3일로. 양평까지 갔다가요. 네. 다시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 촛불 집회 때. 촛불 집회 오셨죠. 발언을 하셨고. 네네네. 네. 그 2박 3일 때 송파에 출발할 때. 안징을 TV가 네. 생방이 안 돼가지고 때 네, 함께 해주셨죠. 네. 생방을 했던 거 아니에요? 나중에 녹화해서 올렸던 거. 네네네. 예, 네, 그렇죠. 아 그때 우리 텅디 PD님이 송파까지 못 와가지고 제가 나중 영상을 올렸습니다.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하셨으나 네. 생방송 치는 채입니다. 이때 이 장하다 동탄 건의로드 원정대. 지금도 제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장동건 원정대. 제가 책상에 올려놨잖아요. 오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때 2박 3일 동안도 역시 찐실한 사람이구나. 네. 남들은 말로만 막 규탄하는데 네. 양평의 그 군민들이 농성하니까 네. 최재관 위원장이나 연정 군은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고속도로 네. 출발점이 송파 쪽에서. 그분들이 네. 저기 촛불 행동을 촛불 집회를 하필 금요일 날 하시는 바람에 그렇죠. 우리 안진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2박 3일이 아니고요. 1박 3일이 돼버렸거든요. 네. 네, 하루를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서울에 촛불행동이 네. 왔어야 그러니까 됐기 때문에. 또 걸어오셔야 네, 되니까. 네, 네, 네. 저는 그날 사실 뵀어요. 무대 네. 뒤에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로 오셨어요. 제가 네. 그러면서 인사드렸었는데 네, 네, 네. 저는 사실 진석범 대표님과 방송을 해서 알죠. 네, 네. 굉장히 복지 전문가고 예, 예. 강합니다. 뭔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이에요. 저랑 했던 네. 방송에서 나왔던 발언이 쇼츠 해서 한 50만 찍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 서울의 소리인가요? 네, 서울. 박예슬의 톡토뷰 때. 네, 네. 그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톡토뷰 이야기를 먼저 두 분의 인연을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네. 진석범 대표님이 네. 쭉 홍보를 하시는 걸로 네. 하되 네. 어쨌든 그 박예슬 아나운서님께서도 네. 최근에 근황, 동정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톡토뷰에서 톡토뷰 끝났으니까 네. 이야기도 하고 톡토뷰 때 진석범들이 만난 이야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톡토뷰를 했던 취지 자체가 새로운 얼굴, 새로운 민주 진보 진영 그리고 새로운 민주당의 개혁적 인물을 최대한 많이 국민들과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자라는 취지로 굉장히 엄선을 해서 사실 섭외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우리 진석범 대표님을 알게 됐냐면 찾다가 보니 네. 복지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지 하고 발언하신 영상을 쭉 찾아보고 출연했던 이제 동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랑 한번 방송을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가 궁금하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죠. 그래서 그때 진석범 부위원장이 모시고 톡토뷰에서 민주당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언을 찐석범 TV에 올렸더니 쇼츠가 네. 50만이 넘었죠. 와, 찐석범 TV 쇼츠가요? 네. 네, 네. 그리고 찐석범 TV 쇼츠 역사상 최대 조회수겠네요. 제가 한번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 더 있어요. 아 맨 아래 내려가시면 네. 옛날에 윤석열 네. 우리 템프로 하나 지금 이 템프로 찍은 아 있네. 네, 45만 술꾼이 네. 3% 방송에 나간 네. 이유가 네, 네, 네. 45만 네, 네. 그 다음에 50만은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네. 22만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이제 그게 우리 박예슬 박예슬 톡톡TV 톡톡TV에서 그 다음에 네. 이정원의 허니라이브도 나갔었네요. 허니라이브에서도 예, 한번 됐죠. 네. 불안한 음주운전 형권 네, 네. 좋네요, 이렇게. 그때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귀국 시점이었을 맞아요. 건가 아마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제 발언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일어나 버렸죠. 아 진짜 예측하셨던 대로 돼야 됐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결국 움직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 터졌는데 요게 이제 지금 보시 우리 안지근 소장님 보시고 계신 저 부분이 그때 3% 예, 3%이 3% 방송 나간 이유. 네네 그래서 패러디 하신 건가요? 네 패러디 해가지고 10% 이제 패러디 했다가 이제 혹시나 끌려갈까봐 잠깐 내려놨다가 다시 이제 공격적으로 가자. 네. 다시 살려놓은. 재밌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진석범 선생님이랑 같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봐봐. 아 예전에 건희로드 때 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같이. 생활 속 소통은 멀리. 네네. 생활 속 술통은 가까이. 네네. 그럼 유성열 김건희 부부의 생활 철학 아닙니까? 아, 예. 예. 생활 속 민족은 멀리, 생활 속 무속은 가까이. 네. 아예 그냥 친일 매국노. 그래서 살비 무속 정권이니까. 제가 그래서 저렇게 떴길래 저는 옆모습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후보 바뀌었어요. 예, 후보가 바뀌었네요. 네. 얼굴을 저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저렇게 튀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못 나오게 했습니다. 예, 오늘 잘해가지고 저번에 한 6개월 전에 강의원 의장 우리 더민주 혁신의 강의원 특보가 이 자리에 앉았거든요. 네네네. 왼쪽 임세은 안정을 했는데 그분이 쇼츠마 70몇만을 돌파했어요. 아. 두 개. 하나는 70몇만, 하나는 몇십만. 네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오늘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도전. 네네. 자, 도전. 네. 가장 궁금한 건 이 동탄 핫해졌잖아요. 네네. 사실은 본인 이번... 먼저 소개도 제대로 안 하시고 한 다음에 미세슬 아나운서님이 쭉 진행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앞에 부분만 뭐 소개했는데 다 자르시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일단은 동탄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저기 우리 이재명 당대표 특검님하고 성남 시절부터 함께 복지에 대한 부분들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또 경기도에 가서 실제 많은 정책들을 실현했던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재명 당대표님의 정책 특히나 복지 정책들이 너무도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알고 또 거기에 일조하고 싶어서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꿈꾸는 것은 제가 이렇게 출마를 결심한 것도 이재명 대동세상에서 대동세상이 제 복지거든요.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함께 뭔가 큰 뜻을 또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활동을 하게 됐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선에 제가 이제 화성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원우 의원님이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됐었고요. 마음이 가지셨군요. 예, 가지게 됐었고 또 그래서 지방선거 우리 화성시장에 출마했다가 현재 시장하고 단일화를 하고 이제 화성시 사회복지에 대해서 근무하다가 아,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 5월 달에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원우 의원 지역구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자분들과 당원분들 특히나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이후에 이원우 이재명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이원우 의원의 발언들이 굉장히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분노를 일으켰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진석범 대표님 많이 응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왜냐하면 저도 느낀 거지만, 그 동탄에 있는 많은 지지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만나뵈면 너무 이제 불편한 심정을 얘기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대선 때부터 그런 상황들을 느꼈고 또 동탄이라는 지역에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 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많이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또 당대표가 민주당 우리 당원들로부터 70.7%의 강력한 지지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불편한 얘기들을 하시니까 당원들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을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처음 대항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경쟁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감히 네가?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차라리 열심히 더 해보자 이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또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한테는 또 큰 힘이 되시고 또 저도 또 큰 힘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지금 이 시대에 딱 필요한 네. 정신인 것 같아요. 네, 뭔가 네. 기득권, 내가 네. 누렸던 것을 계속 누리겠다. 어떻게 감히 너희들이 감히 네, 네, 네. 여길 도전해. 이런 이원욱 의원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성곽이잖아요. 네, 네, 네. 이 성곽을 뚫고 나는 되든 안 되든 우선 한번 뚫어보겠다. 네, 근데 아주 그분들이 저를 미워하실 거는 같아요. 네, 제가 등장으로 인해서 네. 네, 또 그랬죠. 또 지방선거 때도 어쨌거나 전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인데 현 시장하고 단일화 해서 또 제가 또 그 역할을 했죠. 이러니까 네. 좀 그러실 거는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 선거가 당내 경선이었고 네네네. 또 패배자가 승복해서 네네. 어쨌든 지금 정명근 시장님께서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그럼 경기복지재단 대표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화성 시장 선거 준비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일한 다음에 화성시 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까지 네. 그럼 누가 보기에도 네. 성남시에서도 혹시 직책이 있었나요? 성남시는 이제 그 동서울대학이라고 네. 교수를 하면서 교수님이었죠. 예,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아~ 또 지역사회보장협회 그러니까 공동위원장 성남시청 네. 공무원은 아니었는데 네, 네, 공무원 아닌데 네. 사실상 이재명 성남시청이랑 네. 그때부터 합을 맞춰서 네, 네. 민간협동으로 복지를 늘렸고 성남시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가 대단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네. 시장님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시장님과 시장님을 잘 죄송한 얘기지만 활용을 하면 우리 복지 분야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종사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 정책들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같이 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정말 성남이 핫했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성남 야탑에 살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분당과 성남이 성남 구시가지 그러니까 이제 수정구, 중원구랑 분당구가 이렇게 좀 경계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에 산다고 그러지 성남에 산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임하면서부터 나 성남 살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고 저 또한 그랬죠, 그랬죠. 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성남 살아 좋겠다 이런 얘기할 때 처음에는 아, 나 분당 살아 이렇게 저도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 나 성남 살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복지도시 성남을 만드셨던 또 그런 또 대단한 분이시죠. 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 여러분 박예슬 아나운서 다음 질문 준비하기 전에 네. 자 안진걸TV 박예슬 톡톡TV 인사이트TV 뉴스맥TV 네 군데 생방송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도 달아 응원도 달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진석범 대표님 후보님 응원하는 글 또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 주십시오. 문오님께서 화성에 이원혁 후보 현수막이 보인다. 민주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된 거냐는데 이원혁은 이제 이원혁이 오타이신 것 같고 그렇죠? 아니 이원혁, 아닙니다. 이원혁 후보가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아마 문오님께서 이원욱이라는 분이 탈당했는데 왜 민주당이냐 이렇게 저도 헷갈렸는데 이원혁이라는 분이 따로 우리 상임 경쟁 후보로 네. 그분은 민주당. 우리 민주당. 네, 네. 민주당의 더민주혁신회의 대변인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진석범 대표님 지역에?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지역이 다른 거죠. 네, 분구가 예정돼 있지만 네. 현재는 화성 을 지역이다 보니까 8명의 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호 전 의전비서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있고. 네, 네. 맞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제목이 재밌습니다. 잘 가라 배신자인데요. 제가 이제 탈당하고 나쁜 짓 하고 이렇게 민당이든 범민주세력이 찬물 끼얹고 탈당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끝까지 악담하는 분들은 잘 가라 배신자라고 하지만 안에서 경선하는 분들은 우리는 항상 포지티브하게 선의의 경쟁으로 아주 멋진 경선을 해가지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을 도와서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을 심판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건데 이원혁 후보님이 있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원혁 후보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잊어먹었습니다. 예. 더민주혁 신에 열심히 하시잖아요. 혁신 같아진 열심히 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빨리 응원. 자, 컴페니 FNC께 진석 부모님 화이팅. 뚱이님께서 응원합니다. 나상희님께서 신발이 달아 없을 정도로 뛰어라.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엄청 하시네요. 응원하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셨어요. 조호진님께서 9월부터 매일 아침 1인 시위도 하던데 선덕반님께서 진 후보님 응원합니다.
1인 시도 계속 하셨었죠. 그 윤석열 정권 교체 하나. 왜냐하면 현직 국회의원님이 활동을 안 하니까 윤석열 정부를 안 싸우니까. 아, 맞아요.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에라 모르겠다. 네.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인 시위를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가지고. 네. 잘하시죠. 예. 아니, 여수의 조계원 후보님은 네, 뭐 네. 1년도 하고 계시죠. 아, 그러니까요. 제가 감동받았고 여수까지 갔다 왔어요. 평대피디 마저하고 3시간을 네. 기차 타고 가서 1시간 방송하고 또 3시간 네. 올라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네. 있습니다. 차비도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그 형이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시대요. 네네네. 제가 생리비디입니다.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1인 시위를 계속 했잖아요. 네. 저 혼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죠. 네. 지금 1인 시 사진도 올리고 네네. 있습니다. 생리비디님도 네. 다 검색 돌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제 알아요. 네. 효과가 네. 좋은데요? 네. 나비 그냥 효과가 있네요. 예,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아, 딴 사람 하고 있어도 네. 화성에서 1인 시위는 진정권입니다. 네. 여수에는 조교원이 있고 네, 네. 양평에는 체재관이 있고 네, 네, 화성은 진석범이다. 아, 예, 예. 어, 너무 좋네요. 그래서 지나가시면서 아니 어떤 지지자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하고 있던데 오늘 거기 안 갔는데. 아.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또 정모진애님께서 아침마다 재밌는 인사 나오니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하면서 속 시원한 얘기잖아. 무서운 호랑이. 예, 예. 근데 굉장히 잘생기셨는데 야무지고 똑 떨어진 의미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예전부터 느꼈는데. 촛불집회 때 발언도 엄청 잘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박예슬 아나운서님 또 저기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박예슬 TV에서도 오, 스카이윈드님께서 진석범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네요. 그 사나이 다음으로 윤석열이 꿈꾸자겠다. 맞습니다. 지금 많은 네. 국민들이 원하는 좀 정치가 속 시원한 정치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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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이 무도함을 끝낼 수 있는 진짜 용기 있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원욱 전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좀 현 의원이죠. 현 의원이죠. 네. 네.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네, 네, 네. 이제 무소속이죠. 무소속이 돼버렸어요. 네, 네. 좀 실제로 지역 분위기 좀 어떠세요?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함께 경선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민주당 의원이셨고 또 민주당의 처음 당직자부터 활동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민주당을 좀 같이 함께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뭐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자꾸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퇴진하기를 바라는 걸로 네. 프레임을 씌우셨는데 그거 가지고 먹힐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은 이제 탈당을 하셨지만 선의의 경쟁 어차피 또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진보 세력으로서 함께 끝까지 윤석열 정부와 싸워 주시는 모습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이제 제가 양평 건일로도 원정대회를 꾸려서 갔을 때도 안진걸 소장님은 열심히 막 하고 계신데 국회의원이 별로 안 붙어 있다라는 네. 생각 초기에는 좀 들었어요. 그 이후에 뭐 이소영 국회의원이나 네, 한준호 경기도 네. 의원님 열심히 네, 네. 의원님 세 분이 뭐 이런 분들이 붙어서 강등권이니까 네 분. 예, 그렇죠. 경기도 네 분. 나중에는 이제 붙었는데 처음엔 없어서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무리했죠. 안 갈 걸. 네. 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네. 힘드셨을 게 그 거기가 네. 위험하고. 또 굉장히 차도 쌩쌩 달리고 네. 그다음에 공해도 심한 네 제가 이제 소파에서 저기 화성 가는 국토순례를 그래도 한 10년을 저랑 지금 함께 온 저 친구랑 네. 같이 10년을 같이 했었는데요. 10년 하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걸을만 하겠다 이랬는데 확실히 나이가 조금 이제 들고 하니까 어려움은 있었으나 실제 김건희 로드를 통해서 그분들의 땅을 가보니까 이거는 진짜 국민들이 가보셔야 돼. 제가 그날도 토요일 날도 촛불행동 가서 발언할 때 말씀드렸는데 네.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면 지금 자료 나오는데요. 네. 가보시면 압니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인지. 그럼요. 가보면. 네, 가보면 압니다. 네, 진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짓말 네. 새빨간 거짓말 너무 네. 하잖아요. 네, 뭐 네. 거기가 선산이고 조성묘라는데 선산 조성묘는 200m 떨어진데 따로 풍수지리에 의거해서 엄청 조성해라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네. 있는 네. 강상면의 그 꼭대기에 있는 땅은 선산이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가 붙어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분명히 그쪽으로 뚫리면 서울 거기 양평 도심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양서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양서면. 예, 양서면. 죄송합니다. 양서면하고 강상면 합쳤어. 헷갈려, 양상면으로. 그렇죠.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양상면으로 뚫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서면에 가서 그 학교 앞에 갔더니, 아니, 이리로 가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도 우리 양평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양평에 지나가시면 그냥 지나만 가지 마시고 현장을 좀 들리셔서 보시고 또 그분들 응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아무튼 화성에서 그 다음에 또 논산의 김종민 의원, 화성의 이현우 의원, 한때는 민주당에서 지지도 응원도 많이 받았던 네. 분들이거든요. 최고 한 분은 최고 된 적이 있었고요. 이현우 의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아깝게 그 네네. 타점자로 낙선한 네네. 적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 내 그래도 비교적 개혁적이어가지고 저희들도 막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네네네. 대선 전후에서 특히 대선 후에 사실 이 대선 패배 원인은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재명 후보에 따라다니는 어떤 부당한 논란이지만 후보께서도 책임질 분도 일부 있겠죠. 왜냐하면 평가라는 건들 본인과 당과 선거는 다 모두가 평가하는 거니까 정세와 특히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네네. 근데 그것을 갑자기 이재명 후보 탓으로 몰아가면서 누가 보기에도 사사건건 이재명 후보를 음해하고 공격하는 방식은 개인적으로 친구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모이며 아니 그 사람 왜 그러지? 그 선배 왜 그러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갖고 다음에 당선될 수 있겠어? 그래갖고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근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돼? 말이 안 된다. 굉장히 친한 사람들까지도 네네. 우려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그때 딱 진석범 전 대표님이 추사표를 던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예비후보도 아니고 이제 의사를 네네. 밝힌 거죠. 네네. 나중에.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이현우 의원을 알고 좋아했던 사람들마저도 아 요즘 너무 실망스러우니까 차라리 좀 정말 이재명과 민주당과 함께 뭐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 못하는 거 있으면 순서리도 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대신에 투쟁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네. 좋아지려면 그렇죠. 정책 마인드하고 봉사 마인드가 동시에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삼박자라고 하는데 투쟁, 정책, 봉사. 그런데 그 삼박자를 모두 갖춘 분 중에 한 분이다.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좋은 시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작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작년에 네. 막 추사표 던지기 시작할 때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영광이고 뭐 나간 사람들 잘 가라 배신자요. 네. 그리고 나가서 또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빌붙어서 나쁜 일 안 하기만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네. 이낙연 씨랑 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준석이랑 붙고 그다음에 이준석을 붙어서 나중에 또 국민의힘에 합세한다는 전망도 나와요. 총선 때까지는 그러지 못하겠지만 네. 나중에 그러면 진짜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되는 거죠. 막 입으로는 DJ와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야기하는데 DJ와 노무현 문재인은 가장 짓밟고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고 그다음에 그 자들이 지금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공격하고 있잖아요. 수사하고. 근데 그 이준석이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옛날에 조롱 엄청 했거든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그 사람 붙겠다는 거예요. 진짜 있을 수 없는. 근데 오늘은 주제는 아니까. 그래서 또 두 분이서. 저는 저도 열받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암살 테러 사건 있을 때. 네네. 설마 하니 이 시점에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고 탈당을 할까? 네. 그래도 정당 소속 정치인이잖아요. 하루 안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날 무슨 네. 탈당 네, 그날 했는데 네. 하루를 연기해가지고 최후통첩 기자회견을 한 거죠. 네네네. 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아니 요거 하나만 보여줄 거예요. 아까 저 진석분 대표님 제가 사진도 찍었는데 네네. 아침에 이제 열받은 시민들이 촛불행동이랑 시민단체들이랑 시민들이 모여서 경찰청에 항의방 맡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살인미수 철저히 진상규명. 완전히 경찰이 세상 변명문도 공개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그 영향을 받았고 테러를 저지른 것 같은데 그게 변명문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심판받을까봐 불리하니까 지금 숨겨버렸다는데. 오늘 11시 갔다 왔고 여러분 그래서 오마이티비 아닌데 소리 있고요. 진석범 대표님은 하성에 못 왔는데 아마 마음은 똑같고 내일 10시 아니 11시 40분에 강득구원님이 네. 좀 우리 뜻 있는 외곽의 예비 후보들이나 시민단체랑 또 경찰 행태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당적과 변명문과 배후를 밝혀내라. 네네네. 그래서
태진과 혁신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진석범 대표님이 내일 오시면 네. 기자님도 같이 하는 네, 네. 이제 동지가 될 수 있었는데 화성에서 오시는 게 어려우면 네. 뭐 안 오셔도 돼요. 그, 저기 박사님 몇 명 오실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와야 돼서. 아, 로켓트. 아~ 네, 화성. 아, 네. 마스. 네, 마스입니다. 아~ 아재 개그도 가끔 하시는군요. 순간 저는 무슨 네. 말인가 했네요. 네. 광주에서... 아, 저는 오늘 또 출연을 결심한 게 네. 우리 안진거 조장님의 한동훈 성대모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아, 이쯤부터 네. 제가 한번 마지막에 한번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저는 네. 그걸 들으려고 왔습니다. 진석범 네. 대표님이니까 네. 오셨으니까. 네. 예, 자, 두 분 또 계속. 당대표님 네. 암살 네. 수사건 있었을 때 딱 처음 이거 소식 접하셨을 때 좀 엄청 놀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정말로 이렇게 저들이 주장하는 예, 뭐 열상 뭐 이렇게 처음에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지자가 이렇게 뭐 그냥 흉기가 아닌 뭐 도구로 이렇게 당대표를 공격했나? 그랬다가 아침에 회의 중이었거든요. 네. 별거 아니겠지 그랬는데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유세를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으로 갔죠. 서울대병원을 갔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뭐 네. 여러분들도 벌써 수없이 뭐 진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영방송은 얘기 안 해주니까 그렇죠. 예, 유튜브 방송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잘못하면 죽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데 예. 웃기잖아요. 지금 좀 전에 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경찰들이 어떻게 증거를 지워요. 그렇죠. 예, 증거를 현장을 막 예, 현장은 30분 만에 씻어버렸네요. 예, 35분. 네. 예, 35분 만에 물로 닦는 것을, 네. 닦는 것을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아마 지금 국민들도 대부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상함을 공영방송들은 왜 얘기를 안 해주나.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주나. 이게 독재 정권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론들이 숨죽이고 있지? 물론 걱정되고 겁먹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추미애 장관의 장알이라는 네. 소설을 읽어보니까요. 아, 검찰이 무섭구나.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단결해서 함께 싸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제는 한번 또 똘똘 뭉쳐서 윤석열 퇴진과 또 김건희 특검 또 대장동 특검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고 이걸 할 수 있게끔 네. 22대 총선에서는 정말 몰표를 몰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검찰 정권의 네. 무서움이 네, 네. 국민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무의식적으로 퍼지는 사회가 네, 네, 네. 돼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른 목소리를 내고 내 의견을 내면 나도 압수수색 당하면 어떡하지? 네, 네, 네. 나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럼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를 봤을 때 네. 정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그런 우리에게 효능감,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떻게 좀 보세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검찰 탄핵을 네. 그래도 이끌어냈잖아요. 그런 힘이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우리가 검찰을 탄핵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검찰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음을 보여줬으니까 네. 그런 국회의원들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 꽃에서 보시면 그런 지역구에 나오신 국회의원님들의 지지율을 못 따라가잖아요. 오늘 아침인가 우리 예. 저희 고향 네. 예, 우리 김어준에서 여론조사 선생님들 그 나왔죠. 네. 여론조사 네. 괜히 했다. 한준호 의원이 네. 너무 크게 이겨가지고 네. 괜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네. 너무 극명하게 벌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님들이 재선하시고 삼선하시려면 방법은 따라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본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그렇지. 나올 거라고 저는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론조사 말씀하셔서 네. 민주 한준호 님이 그 상대 후보 네, 네. 경선 후보도 굉장히 크게 앞서고 네.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도 거의 뭐 20-30% 네, 네, 네. 잘 앞서고 그러니까 한준호 님이 대표적으로 서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이슈 파이팅 하니까 네. 지지율 확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사례로 네. 이게 제들만 분석이 아니라 그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소영 의원님도
원래 지역에 굉장히 네. 쟁장 경쟁자가 네. 계셨는데 앞서고 있는 거로 맞습니다. 네. 투쟁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의정활동하면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예비 후보도 네. 투쟁 열심히 하고 열심히 지역 활동하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그게 진성범 후보님 네. 연호사가 있어요. 아니 이원우 당시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요? 네. 제 건 왜 안 올려주셨어요? 그거 한 번만 아니 본인 제가 탕디피디님 찾아올 테니까 이미 찾아왔어요. 네. 네. 아, 그거 한 번만 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건 탈당 전에 한 조사했던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현역 네네. 후보를 이기는 걸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90대 10에 네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잖아요. 아무리 우리 제가 뛰어난 신이다 하더라도 6% 네. 이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저도 근데 이제 깜짝 놀랐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왜 진짜? 이랬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요 25%가 차이가 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야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반대 아닐까 이렇게 봤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 아는 거죠. 표를 준 거죠. 네네. 왜냐하면 당시 후보께.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마찬가지 국민의힘에 어떤 후보가 나와도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결과도 같이 나왔는데 그만큼 동탄 지역의 민주 시민들께서는 아는 거죠. 이 지금 이원우 의원님의 행동이나 또 우리 동탄 지역에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만행이나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론조사 결과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6%면 굉장히 큰 그렇지. 전체에서 6%면 굉장히 큰 차이라고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런 결과가 저를 또 이렇게 더 큰 힘을 내게끔 해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특히나 동탄 네. 지역에 젊은 분들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네. 평균 한 38세 정도 됩니다. 네. 아, 네. 그렇기 아니,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와,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고 세기찬 도시네요. 네. 어떤 정책들을 좀 밀고 싶으세요? 저희가 이제 5대 공약 준비하고 있는데요. 동탄 지역이 신도시이고 거의 한 45만 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동탄 지역이 1지역과 2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1지역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출마를 결심한 지역은 그 지하철이 없어요. 아. 예. 예. 동탄 인도권선이 이제 착공 예정인데 아직 없는데 동탄 2지구는 거기에는 동탄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TX A 노선이 이제 올 3월에 이제 개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SRT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경부고속도로를 끼고 1단지와 2지구의 차이점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 지상화하는 지하화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덮어지면 동1과 동2가 이제 연결이 돼요. 도로가. 그렇지만 동인선이 착공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통까지는 아직도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방법이 뭘까? 중앙차선 같은 거를 빨리 만들어서 동원에 있는 분들이 동2의 동탄역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지역에 있는 대중교통 수단들을 단순화해서 네, 빨리빨리 동탄역으로나 아니면 M버스나 광역버스 체계를 활성화해가지고 강남이나 사당 지역으로 좀 빼낼 수 있는 이런 교통이 가장 좀 중요한 지역이라 그다음에 또 젊다 보니까 교육열이 그렇죠.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교육 부분 또 그다음에 돌봄 아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 돌봄이 선생님들이 화성에 한 300명 정도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매년 150명 정도가 그만두세요. 왜냐하면 처우가 열악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지. 6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150명이 교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돌봄 시스템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네.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의료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또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병원이 소아과 맞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요즘 소아과가 네네네. 제가 들은 네네. 이야기로는 제 친구가 네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네네. 있는데 새벽 4시에 가서 줄을 섰는데도 진료를 보는데 너무 오랜 네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도시는 특히나 네네. 젊은 부부들이 요즘엔 한 명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더 네. 그 귀중할 것 같아요. 드시는 거잖아요. 네. 오픈런이라고 소아과까지도 막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아기들. 저희 동탄은 또 특히 이제 출산율이 높아서 네. 거의 1.7명 정도 되기 때문에 더욱더 소아과에 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제 선거 사무실 바로 옆에가 달빛 우리 경기도 달빛병원이에요. 달빛 아동병원인데 네.
이제 주말까지도 하거든요. 줄을 씁니다. 예. 이게 차량으로 계속 줄을 서 있고 아이는 아파서 울고 그렇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어도 365 화성형 365 아동병원들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하거나 신설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주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우리 청년 주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전세 사기가 또 우리 화성 동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가 내가 저기 구상권 청구할 테니까 너는 빨리 내가 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다른 전세를 어떤가 그렇죠. 집을 장만해 이래야 되는데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돈도 없어 죽겠는데. 그럼요. 대출금을 갚는 네. 것도 힘든 상황에 네. 대출을 네. 떠받으라고 하고 또 거기서 네. 집을 네. 어떻게 구합니까? 네네. 왜냐면 끝없는 빚내서 집 사라. 그러니까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건.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적어도 이번에 민주당이 그걸 해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지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벌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그걸 가서 직접 가서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5대 공약 중심으로 해서 동탄의 신도시가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진걸TV 정모진애님께서 네. 공약 하나하나 실질적이네요. 네, 라는 댓글 네.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생활에서 좀 느끼신 것 같아요. 네, 동탄에서 네. 거주를 하시면서 동탄 1, 동탄 2, 동탄역까지 네. 출근하면서 네, 네.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네, 네. 거기서 좀 무언가를 덜어내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정치가 해야 되는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지 개인의 사욕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는 복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정치가 제대로 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권력으로 내지는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뭔가 기득권화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역의 분들 만나면서 꼭 드리는 말씀이 제가 초심을 잃으면 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초심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답을 찾겠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는 시도위원이 앞으로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시의 문제가 터지 민원 받아서 시의 문제가 터지면 시로 달려가고 도의 문제가 터지면 도로 달려가고 국가의 문제라고 하면 국회의원이 빨리 달려가서 이 문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들을 빨리 전달해 드리는 게 우리가 하는 역할이지 전화 연락 안 되게 하고 전화 온 적 없다고 하고 통화가 안 된다고 하고 제가 전화 받는 분들 별로 없는 거 알거든요. 네. 예, 제발 좀 전화 받아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시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해결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꼭 내가 준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될 수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연락 안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저는 우리 삶과 뛸래야 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치와 삶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안녕TV의 보안대 라이브 위직님께서 저 네. 동탄 주민입니다. 진서범 화이팅. 잠깐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네. 예, 010-4288-3893 네. 번호가 네. 010-4288-3893 4288 3893 네. 진성범, 이 전화로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이 숨은 권리당원 찾기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예. 뭐 우리 기존의 숨은 지역, 당원 찾기네요. 예, 숨은 예. 당원 찾기. 뭐 숨은 당원뿐만 아니라 네. 우리 또 지지자분들 또 당원이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아주 많죠. 네. 그리고 예. 심지어 탈당하고 그 다음 날 제가 동사무소 앞에서 명함을 돌리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네. 아 이현우 의원 탈당한 다음에 네네. 어떻게 네. 바뀌었어요, 좀? 말을 걸어요. 말을 거시고 네. 막 저기 탈당하신 분 뭐라 하고 예, 말도 거시면서 전화번호도 주시고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래서, 탈당했는데 네. 대안이 없으면 탈당하셨을 것 같은데 탈당했더니 오케이 네네. 가라 잘 가라 배신자들이요. 네네. 근데 대안이 있어. 네네. 오히려 신이 났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동안은 자기 지역의 현역 의원이 맨 너무 열받고 짜증나는 말만 해. 네네. 그래갖고 그냥 정치가 싫어. 민남도 싫어.
저런 사람들이 있지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저 시민들 입장으로 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나갔어. 근데 진성범 있네. 네네. 오예 말 걸어야지. 네네. 오 반갑다 막 이런 거 아닐까요? 네네. 반갑다 친구야. 그렇죠. 막 네. 만나고 싶었다. 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낮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대는 어르신들도 많아요. 예. 근데 어르신들 중에 정말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아, 김창겸님께서도 진석번 당협 두 분 연락처 공유합니다. 네네. 전화해보니 진짜 전화 받으시네요. 올려놓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기피디님도 그렇고 저도 번호 올려놨습니다. 박예슬 아나운서님은 톡톡TV에 좀 올려주시고요. 네네. 네. 재밌네 여기. 삼방님께서 박예슬 시집 갔나? 요즘 안 보이던데? 아,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네. 쉬다가 이제 다시 좀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방송하실 거예요. 네, 월요일마다 이제 좀 실며들다 해서 저는 이제 좀 유권자들한테 정치에 정말 효능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은 어떤 것이며 어떤 가치로 정치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언론이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는 방송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예슬 톡톡TV 현재 구독자 2,120명인데요. 네. 일단 만 명을 빨리 달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개평님께서 안일TV 이재명 대표님 대한민국 희망이 미래입니다. 응원해 주셨고요. 신인식님 굉장히 좋은 정책 제안 주셨어요. 저출산이 저출생이 지금 0.6명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상승곡선을 그리려면 네. 민간 건설을 줄이고 민간 아파트 같은 민간 아파트 수준의 공공건설을 대폭 늘려서 맞아요. 그게 뭐 분양할 수도 있고 일단 임대주택 얘기겠죠. 그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사교육비를 해결하고 특히 기저귀나 부족 같은 기본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 기본사 이야기하니까 특히 이제 진석 대표님도 복지 전문가로서 사실 우리가 복지국가의 다음 단계로 지금 기본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네네. 맞습니다. 저도 아니 자동 전기장도 사면 보조금을요. 옛날에 지자체가 합쳐서 1,500만 원 안 받아준 적 있어요. 아이 낳으면 100만 원을 줘요. 그러면 당장 부부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전기차보다 전기차 낳으면 1,500만 원을 주는데 애를 낳으면 100만 원을 줘.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대기업이나 산업에 대해서는 팍팍 쓰는 거예요. 전기차 보면 물론 전기차 지원금도 좋은 거죠. 환경 파괴를 막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신산업을 근데 아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 낳을 때 1,500만 원 주고 전기차는 100만 원만 주라. 200만 원 주자. 아니면 둘 다 주든지. 저는 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아이 낳을 때 1,500만 원 주지 말고요. 그냥 통 크게 집 사면 주자. 예, 집 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을 사면 2억 5천에 들어가고 아이를 낳으면 1억씩 그렇죠, 1억씩 그렇죠. 5천 네. 그래서 2억 5천 주면 그러면 아이 저출생도 좀 해결하고 왜냐하면 저출생에 필요한 예산이 한 사람에 들어간 게 1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질적으로 지원해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방법이 뭐 아동수당 50만 원에서 고3까지 쭉 주면 1억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1억을 쓰자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암단 이렇게 파격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맞아요. 집을 살 때는 임대주택 들어갈 때 절반은 진짜 지원해줘버리든지 그럼 근데 아기를 낳는 조건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출생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거든요. 애 돈이나 경제 문제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경우가 한 50% 정도 잡히거든요. 네. 여론조사에서. 의식주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문제고. 청년들이 집이 안정적이면 그 다음에 할 일들이 많아질 텐데 저희처럼 저희 때는 그래도 집 사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 집 못 사잖아요. 지금 뭐 반지하에서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반지하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그 반지하에서 시작하려고 빌라를 대출받아서 갔더니 전세사기 받은 거예요. 그럼 또 빚이잖아요. 이 돈도 못 받은 상태에서 다시 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전세사기가 또 안 나와요. 대출이. 네네. 전세자금 대출도 없는 상황에서 전세 대출까지도 받는 상태로 2중고에 생활고까지 3중고 거의 죽으라는 정책이에요. 요즘 보면 네 굉장히 진지한 와중에 박예슬 톡톡TV의 봉자님께서 네. 톡톡한 미스 박 얼굴이 콩알만해요. 견둥이 같아요. 예슬님 유쾌한 웃음소리 좋아보여요. 깔깨깨끼르르 한번 해주세요. 깔깔깔깨끼르 까르르르도 있네. 까르르르 아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봉자님 저기 대구의 봉자 아니신가요? 대구 역시 봉자님이신가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오. 딴지일보 대구다. 그 선생님 알아요.
그분이 봉자님인지 모르겠는데 시골손님께서도 네. 예슬님 잘 지내시죠? 반갑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딴지일보 대구당 네. 초대로 오, 가서 네.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아, 그분들은 독립투사입니다. 진짜 네. 저기 대구에서 정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이 낸 돈으로 예. 그 사무실도 예. 만들고 대구 경북에서 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지하 운동하는 예. 거예요. 예. 와, 그분들 그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칭찬하고 싶은데 그 핵심이 봉자 씨였어요. 예. 예. 근데 얼굴이 콩알 맞는 거는 그분도 콩알 맞는데.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또 예, 박희선 아나운서님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보편적 복지, 그리고 네네. 보편적 정책,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결국에 여의도에 들어간다는 건 국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네네. 민주당에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역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뭐 일단은 뭐 사회복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 종사자가 그러니까 보건복지 영역에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처우는요 너무도 열악해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사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돌보미, 맞습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뭐 관련된 또 간호조무사 뭐 되게 많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그분들이 없으면 공무원이 대신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그런 분들에게 적절한 급여 테이블을 가지고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인 급여를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만 당연히 서비스 질도 높아질 텐데 그냥 안 되는 최저임금 기준에서의 급여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개선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 수준의 급여 체계. 그래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원칙. 어떤 분야가 더 힘들고 어렵고 아니고를 떠나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 종사자, 보건 영역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동일한 조건에 그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급여를 더 줘야 된다. 우리가 고용이 불안하니까. 예, 경기도에서 네. 했었거든요. 네, 고용이 불안하면 네. 급여라도 더 줘야 됩니다. 예, 공정수당이라는 네, 걸 지급해서 왜 정규직은 그래도 내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다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하지만 이분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애매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공정수당 같은 걸 좀 지급해서 이분들이 편하게 본인들이 그 다음 일자리를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 또 우리 사회복 종사자들 또 보건 인력들 이런 분들에게 처우가 실질적인 처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진짜 정말 투쟁이면 투쟁 정책이면 정책 봉사마인드는 봉사마인드 이재명 대표나 민아에 대한 의리면 의리 뭐 하나 빠진 거 없으시네요. 네. 뭐 빠진 게 뭐가 있나요? 의리가 최고입니다. 예, 오늘 뭐 진석범 전 경기복지재단 대표님부터 이제 복지 강의를 진롭게 듣고 있는데요. 그 기본사회 관련 일도 하지 않으세요? 예, 기본소득연구소 뭐. 기본 조직이 여러 개 있어요. 대선 전에서 기본사회가 있고 뭐 기본소득포럼도 있고 네. 뭐 그거 그 나름대로 활동하신 거나 대표님이나 그 이재명 대표님이나 진석범 전 대표님의 비전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뭐 기본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점령하고 있고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네. 이제는 사람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축소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일자리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사회복지 사? 니네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와, 스물스물 나옵니다. 지금 사회복사가 150만 명 정도 네. 되거든요. 네. 와, 큰일이다. 결국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게 되면 결국은 그만큼의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사회의 구조 틀 안에서 기본 사회의 기본 수당들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농민 수당이나
또 우리가 청년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경기도나 성남에서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처음에 청년 배당했을 때 난리가 났죠. 네, 네 이거 깡해가지고 뭐 이렇게 도덕적 해이 100마리 나왔는데 너무 성공한 정책 아닌가요? 네, 네. 네. 너무도 성공한 네, 정책이고요. 네. 또 그런 것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면 모르지만 지역화폐라는 걸 통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성남의 전통시장 또 성남의 중소상인들이 또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세금도 많이 냈겠죠. 이러면서 경제가 선순환됐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기본사회를 성남에서부터 고민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좀 해봤더니 가능성 여부들을 판단했으니까 적어도 대통령이 좀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정책들을 또 좀 실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지사가 어쨌거나 기본소득 얘기하니까 김동연 지사는 기본소득 얘기 못하겠죠. 그러니까 기회소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저는 감사하죠. 그게 기본소득하고 네. 취지는 비슷한 거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랑 계승하고 좀 더 발전시키면 되는데 약간 네. 필요해서 차별한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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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적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포지티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심층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비판의 네. 비판보다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네. 같은 류의 그런 정책들 중에 네. 하나를 기회소득이라는 걸 통해서 네. 문화예술인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또 기회를 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민주당이 적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기본사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겠고 그와 관련된 또 예비 후보님들도 많이 나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좀 지지해 주시면 좀 더 빠른 기본사회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경기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금융개혁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언론개혁, 검찰개혁 말씀하셨는데 금융개혁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네. 대출 사업을 해본 제가 네. 아마 사회복지사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대출, 이제 그때 네. 대출 사업은 이제 일반 은행 대출 아니고, 네네네. 뭐 우리가 뭐 장발장 은행도 있고 주빌림도 네 그런 것처럼 생계 그 당시에는 네. 신용 등급 7등급 이하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네. 등급이 없는데 네. 지금 점수제인데 7등급 이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7등급 이하자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칭찬하면 네. 굉장한 이제 옛날 네. 말로 신용이 매우 안 좋은 예, 예. 그 뭐, 연체가 많이 발생했던 뭐 손가락도 네. 내놔도 안 가져가실 분들 네. 뭐 굉장히 심각한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한테 코로나가 터지니까 네. 원래 이제 신용보증재단이 있었거든요. 경기도에도요. 네. 거기서 해야 될 일이 그쪽에서는 못한다고 하니 경기복지재단이 할 수밖에 없었고 제가 15일 만에 런칭을 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각은 네. 이 사람들을 복지 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지를 고민해봐라는 거였어요. 네. 50만 원에서 300만 원 대출을 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동사무소로 다 찾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렇지. 판단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줄 것이냐 예. 예, 이런 것들을 고민해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만든 거가 31개 시군에 서민금융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시청하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 금융적으로 어려움, 경제적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라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어디에도 서민금융센터가 있으니까 가서 상담하시면 예. 예, 그런 것들을 또 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때 뉴스도 엄청 났는데 아주 초저금리로 빌려준 것 같은데 얼마 1%입니다. 5년 거치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복지입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16%. 네, 16%. 제일 나이 나쁜 놈. 이것도 50만 원. 네. 100만 원 주는 줄 알고 갔더니 주셨더니 네. 먼저 50만 원 줘요. 네네네. 나중에 6개월 50만 원 줍니다. 이래서 네. 되겠습니까? 아, 여기 피디님이 네. 되게 빠르세요. 네, 저분이, 엄청 빠르십니다. 저분이 네. 편집 천재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바로 제가 네. 서민금융 네, 지원센터 여기 딱 나오시네요. 예. 저 두 번째 있는 게 저입니다. 네. 네, 제가 저 두 번째 있는 저인데. 아, 멋지십니다. 네. 예. 예. 근데 정말로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본 대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천만 원까지 국민들에게 대출을 해주자. 왜? 우리는 뭐 다 증명서를 다 가지고 가서 내야지
뭐 몇천만 원 받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려운 분들은 천만 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네. 그리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 네. 제3금융권 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만 높아지고 결국은 그쵸. 파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천만 받을 수 있는데 네. 제2금융권이나 대입업체 가면 네. 이자가 20%까지 나오니까 네, 네, 네. 23%까지 나오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파산하고 네, 네. 그러다가 빚 못 갚고 쫓기다가 진짜 건달전에 당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극단에서 극단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천만 원을 만약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1%냐 2% 금리로 대출해 준다면 물론 그렇다 해서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네, 네.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네. 받는다면 정말 엄청 저희가 그래서 7만 명이 네. 매년 받아가셨어요. 어. 7만 명. 그때 네. 경기도 네. 형 서민 생계자금 대출. 네, 네, 네. 국제신용대출 7만 와. 명.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편지가 옵니다. 돈 갚았다고. 아, 너무 큰 힘이 됐다고. 네. 50만 원. 네. 야, 너 때문에 니네가 준 50만 원 때문에 네. 내가 이 핸드폰 개통을 다시 했다. 아. 네. 그래서 내가 배달 앱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면서 고마움에 이런 편지를 보내시면서 내가 돈 갚았다 이러는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돈 안 갚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 실제 돈 많은 사람들이 뭐야 돈 뭐 몇백억씩 빌려가지고 파산해버리고 돈 안 갚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분들은 정말 성실하십니다. 대다수가 성실하시기 때문에 네. 이런 기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해야 되는데 야 봐라 현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르텔이더라. 우리가 먼저 썼어요. 카르텔. 아, 네. 금융 카르텔이니까 원래 네. 아, 본인들이 카르텔은 약자들이 저항하는 거고. 네, 네, 네. 원래 카르텔은 모피아 카르텔, 네, 네. 금융권 카르텔 이런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쓰던 말을 저희한테 붙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거예요. 지금도 보면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이 가서 앉아 계시고 그렇죠. 검찰 출신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뭐야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옛날에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카르텔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된다. 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저기 은행이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아, 생각이 틀려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함께 또 하려고 네네. 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만들고 싶은 세상과의 가치가 비슷하시니까 네네네. 나도 함께 네. 일을 해서 좋은 네네네. 세상 만들고자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 네. 잠깐만 잡고 네, 인사이트 TV에서 화이팅! 네. 잠깐 인사이트 TV에서 봄꽃님께서 네. 기본사회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네. 최소한의 국가적별의 국민 누리라도 권리다 이렇게 아직은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라는 말에 비해서 기본사회는 네. 아직은 안 알려진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 네, 네. 친환경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뭐 공공산후조리원 들어봤는데 기본사회는 들어봤지만 아직 어려운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외곽에 있는 기본사회도 그렇고 사람은 기본사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진석범 전 대표님 같은 기본사회 전문가들이 기본사회를 조금 더 잘 뭐 교육 주고 의료 통신 교통, 금융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거기서 기본적인 무상이면 무상으로, 네네. 반값이면 반값으로, 초저금리 초금리 이렇게 이제 내용이 또 좀 다르잖아요. 네. 다 무상은 아니잖아요. 대출에는 무상 대출하는 게 없겠죠. 그럼 그건 복지가 되니까 긴급 복지조이 되니까. 아니 3만 원 청년 패스 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죠. 서울은 5만 8천 원인가요? 5만 6천 원? 지금 6만 5천 원이에요. 6만 3천 원인가 6만 5천 원? 6만 2천 원. 그러니까 까지면 6만 5천 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너무 거잖아요. 비싸요. 말도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 돈 내면은 매일 가서 쓰라는 얘기밖에 네, 안 되는 건데. 보니까 네. 20일을 꼬박꼬박 써야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평균 서울 분들의 대중교통이 7만 원쯤 네, 되거든요. 네, 네. 조금 이득 보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만약에 술 먹고 택시 몇 번 타고 그러면 네. 이득 보는 게 없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실질적인 3만 원은 정도는 돼야죠. 네, 그 정도로 내려가야지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만진걸TV 신인식님께서 진석범님의 금융민주화 100% 네. 1000% 찬성입니다. 1000%까지 네. 기본 대출까지 네. 오늘 우리가 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와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니, 10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네네. 제가 그래서 저 박희선 선생님 또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네. 아까 이제 돌봄 노동 이야기에서 이 헤르츠나인이라는 굉장히 괜찮은 출원사가 돌봄의 온도. 사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돌봄 노동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돌봄 서비스가. 네네. 그래서
돌봄연도 책도 제가 출연료로 준비했어요. 아, 예. 돌봄연도. 네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태우 배우님의 당신 보고 싶은 영화는 영화는 없다라는 네. 책도. 그다음에 요즘 임센 소장님 책 임센 식당으로 오세요. 임센 소장님이 진석범 후보님 오시면 줘라고 네. 갖고 아, 왔어요. 예, 출연자도 예. 오시면 드리라고. 네네네. 그래서 임센 식당으로 오세요. 아, 책. 박인슬 아나운서님께도 임센 네. 오세요. 책. 싹 준비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료 대신 네네네. 네 제가 다 책으로. 네. 네, 박인슬 아나운서님은 청년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제가 따로 드려야죠. 박인슬 TV가 주최하지만 안디게트가 공동성출회 때문에 출연료는 드려야 됩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기본 출연료죠. 사실 많은 맞는.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사회 그러니까 20, 30대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거든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 일부러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게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 생각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20, 30대 친구들.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실물로 다가오는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가 피부로 와닿는 게 없다. 였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기본 소득 기본 주택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 후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조건이 네, 되지만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가장 정책에 바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최소한의 의식주가 평등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달라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정책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에서 많아져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 청년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진 대표님이 지금 화성이 안 그래도 동탄이 화성 전체도 젊은 도시인데 동탄 네. 더 젊은 거죠 그중에서도 네. 37세? 38세 정도 됩니다. 와 그럼 아마 전국이 제일 젊은 도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초고령화 네, 진행되고 네,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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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골은 뭐 농촌마을은 청년회장이 70대 옛날 60대인데 네. 지금 70대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농촌 소멸 시골 소멸이 걱정이 되는데 그런 청년 정치나 청년들하고 소통한 내용 어땠는지 마무리 말씀 네, 하고 네. 또 인사까지 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저기 굉장히 중요한 게 떠 있는데 우리 네, 제가 이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 아, 동탄의 이제 새로운 일꾼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네. 여러분 우리 진석범 네. 국회의원 예비 후보시죠. 네. 많은 여러분 사랑과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건데 네. 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결국에 예, 예.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진석범 후보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함께 나가고 있는 웹자보 통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한 게요. 전 만 원의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예, 만 원의 행복도 느끼고 7777, 7777원의 행복도 느끼고요. 아, 그렇게 보내는 분들도 있군요. 네네네, 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사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힘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청년지원사업단도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가진 사람도 이재명이었어요. 예. 성남에서. 청년 수당은 정말 네. 대단했죠. 근데 1년에 1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청년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는데 청년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었고 활동했었는데 청년 지원 사업단도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있었는데 이거를 경기복지재단이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희는 사회복지사들이 청년들이 하고 싶은 지원사업단이니까 어떤 걸 지원해 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체였는데 일자리 재단에 있었던 청년지원사업단은 청년 활동가들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익이 우선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근데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요. 네. 그걸 보시고 이거 경기복지재단 해야 되겠다. 아. 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정말 그때 깜짝 놀랐는데 100개 청년들을 지역마다 이렇게 뽑는 일이 있었는데 이 청년 활동가 중 일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분을 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100명이면 10명은 우리 활동했던 사람 누구누구가 들어가야 된다. 그때 제가 그냥 돌렸거든요. 네. 돌려서 하고 싶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해야지. 근데 제가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이재명과 잘한 거네요. 네네. 그래서 네. 어쨌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내부의 정말, 문제도 네. 개선해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다양한 청년들이 들어와서 함께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익보다는
우리 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모시켰어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객의 입장, 클라이언트의 입장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그런 주민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확인했었고 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그런 것도 고민했었고 또 제가 10년 동안 국토순례를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의 인내와 끈기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둥은 청년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의식주가 해결돼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꿈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이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원하는 사람을 뽑아야죠. 자기가 청년이고 자기가 그 권력의 중심이 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하실 필요 없어요. 밀어주는 사람을 뽑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재명 당대표 특보고 저 진석범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못하면 혼내주시고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사이트 TV에서 김강우님께서 청년의 대변인 박이슬 톡톡님. 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진석범 후보님 그거 후원 계좌 올려주셨어요. 오. 예. 김강우님 감사합니다. 봉꽃님께서 오늘 방송도 너무 좋대요. 예, 인사이트 TV 애청자 여러분, 우리 바이스 TV에서는 HSSPW93님 네. 좋아요 버튼으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일할 사람 이렇게 또 이렇게 응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녕 TV에서도 달려라 훈이님께서 탈당하신 의원님이랑은 천지 차이네요. 네, 저희는 네. 네거티브를 최소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최소한 예를 갖추는 이야기합니다. 화도 화가 나지만. 맞습니다. 신인식님께서 오늘 좋은 글 많이 옮겨주시네요. 우리는 이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아는 것도 많지만 하루하루 습득하는 지도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거죠. 예.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굉장히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가,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가를 예.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추구했던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치가 해야 되는 삶의 역할이 무엇인가로 유권자로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인데 보면 함께 일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 다 비슷하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라떼님께서요. 정책 천재 서범이 찐서범의 별명이 네. 또 서범이가 있나요? 서범이? 저기 이재명 재명이 마을에서 네. 서범이라고 얘기 서범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정책 천재 네. 서범이 네. 노래하는 서범이는 못 보나요? 노래도 잘하시나요? 좀 합니다. 그럼 한 기절만 한 기절만 하시고 벌써 지금 70분 현재 70분째 방송하고 네. 있는데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에서 네. 예, 한 기절만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저기 제 출판기념회부터 했습니다. 그 영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찐석범 TV 가면 있나요? 아, 예, 네. 찐석범 TV 가면 네. 있다는 거죠. 네. 예,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박이슬은 오늘 박이슬의 스며들다. 네. 오늘 찐며들다. 찐석범이 완전히 스며들었는데요. 마무리 이제 본인 아니 근데 그거 안 해주세요. 한동훈. 아유, 그거 들으세요. 한번 해주세요, 네. 소장님, 그거. 아, 네, 그거. 아유, 제가 지금. 네, 이제 말 들어서, 동훈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빨리 특검 나가. 어떻게 할 거야, 빨리 당장! 빨리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전화 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이고. 여기서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선민우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민우사가 아니라 선기무사라고 했습니다. 민심은 뭔데 민심이니까 제 마음속에는 오로지 김건희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선기무사.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면입니다. 우리 윤석열이 전국민 상대로 새빨간 거짓말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한테 선민우사가 아니라 선기무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신 겁니다. 진석범 화이팅! 진석범은 정말 멋있는 후보네요. 제가 보기에 저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유!
하기 싫은데 예, 그래도 해야죠. 그러니까 오셨는데 화성에까지 오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오성 이제 마이보험 체크 한번. 네. 아 우리 목요일 금요일만 네, 그냥, 해도 되는데 네. 그래도 예, 우리 저기 마이보험 체크 저희 광고 하나 줄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중소기업들 때 힘들고 소상업도 힘드니까 정직한 보험 전문가의 꼼꼼한 보험 체크죠. 특히 여기는 제가 가입해서 아는데 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입되는 보험에 대해서 컨설팅을 친절히 잘 해줍니다. 그래서 종료해야 될 보험도 있을 수 있고 갈아타야 될 보험도 있을 수 있고 뭐 내용을 추가해야 되는 여러 보험마다 클리닉을 해주고요. 그리고 비어있는 보험이 있으면 잘 권유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광고는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에 꼭 들고 여력이 되면 가입하시고요. 여력이 안 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사보험 민간사보험 늘리는 건 또 조심도 하셔야죠. 그럴 때 마이보험 체크가 굉장히 적당한 것 같습니다. 1800-1800-7917 마이보험 체크 광고 안 끊어주고 계속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광고 안 했고 자 이제 박지선 선생님과 두 분이 마무리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아 너무 처음에는 긴장했고요. 왜냐하면 대본을 안 주시니까 네. 이걸, 네. 이걸 과연 한 시간을 제가 같이 함께 또 전문가분들과 그걸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대본이 네. 없어야 실력이 네. 늘어나잖아요. 네, 네, 진정성이 네. 늘어나고 네, 네. 그 할 얘기하고 싶은 거 네.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하시라고. 네, 네. 다음에 또 모시고 그래도 혹시,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혹시 정말 네. 마무리 말씀 꼭 하고 싶은 말씀 짧게라도 하십시오. 예, 안진걸 소장님하고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님 두 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 박예슬 톡톡TV, 안녕TV, 인스타TV 잘 되라는 덕담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이제 아나운서님 마무리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방송이시니까. 안진걸TV, 그리고 인사이TV, 뉴스맥TV, 그리고 박예슬 톡톡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좀 지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좀 다시 저희가 열심히 뛰어야 될 때 아닌가. 민주 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더 두 눈 부릅뜨고 이번 총선만큼은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이런 윤석열 정권에서 살 수가 없다 라는 목소리에 여러분 이제 행동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힘내서 저희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항상 옆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좋은 정책으로 정치의 역할을 해주시려고 하는 우리 찐석범 동탄 호랑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님께서 마지막으로 진석범 본인 앞뒤도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매주 월요일 박예슬에 스며들다. 박예슬 TV가 주관하고 인사티TV와 안진걸TV가 연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MCNC댄TV가 주관하고 저희들이 연대하는 것처럼요. 저희 안진걸TV 인생연구소는 또 작은 유튜브들에게 더 이렇게 함께 더 발전하는 기회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작지만요. 그리고 또 기존의 정치인들보다는 이렇게 우리 정치 신인분들을 아주 90대 10의 불공정한 게임 현역원들이라든지 기존에 오랫동안 정치되었던 분들 보면 얼마나 불리합니까? 네네. 인지도라든지 지명도 그다음에 정치 공부하려고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분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은 강릉에 김중만 전 전국 공무노조위원장 민주당 후보님 금요일날은 저 목포에서 뛰고 있는 최일권 전 행정관 뭐 이렇게 또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좋은 분들 많이 초대하실 거죠? 아, 네. 제가 좀 네.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 네. 선택의 기회 그리고 정치의 희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아 정말 악 중에 악,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아닌 정말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유능한 정치 그런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정치인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박예슬 아나운서님이 처음으로 준비한 박예슬의 스며들다 코너 저희 다 대단한 음악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성 부모님 화성에서까지 또 수없이 많은 동지들과 함께 와주셨네. 우리 다 같이 박수와 응원의 함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만 댓글 소개해드리고 끝낼게요. 예. 카프카님께서 부승찬님인 줄. 부승찬 박사님. 약간 불쾌하시는데? 예. 저기요. 태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건 좀 인정할 수 없다. 저기 독소리 오영재 제가 막내고요. 네. 네. 우리 승찬이 형이
3위거든요. 3위. 네. 자, 득수로입니다. 누구 누구죠? 네. 우리 양문석 박사님이 1호입니다. 네. 1호. 네. 2호가 김준혁 교수님. 네. 3호가 부승찬 형님. 네. 4호가 현근택 변호사. 네. 5호가 저거든요. 야, 진짜 멋지네. 근데 외모 순위는요? 외모 순위도 그렇게 되겠죠. 아, 네. 네. 생각해 보세요. 1호 형님이 이게 얼굴이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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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외모 평가를 하지 않지만 가끔 이렇게 약간의 유머로 네. 승화시킵니다. 자, 진짜 마무리 하시죠. 네. 진성범 전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라고